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4편입니다. 그리고 ESP32 4편. ESP32로는 4편이면서 녹한다의 아두이노 554편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IoT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IoT라고 하는 것의 이 출발점은 여기 보여있는 이 보드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센서 연결하니 LED 제어하니 디스플레이 연결하니 그런 거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에 관련된 것이고 어쨌든 간 얘가 지금부터 IoT 인터넷 연결되는 보드잖아요. 그죠? IoT라는 개념을 여기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ESP32 보드를 우리 집에 있는 이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요 녀석을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을 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예제는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이 녀석을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시킬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ESP32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MQTT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하여간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더 하위 레벨, 로우 레벨로 밟고 있는 TCP, UDP 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oT 보드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통신 방법이 한 요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할 것은 바로 HTTP 프로토콜입니다. HTTP 프로토콜 중에서도 오늘 ESP32 요 녀석한테 역할을 하나 줄 거예요. 너 인터넷 연결한 다음에 오늘부터 웹서버 해라 그럴 겁니다. 너 오늘부터 웹서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웹서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서버는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면 얘가 웹서버니까 당연히 이 클라이언트도 웹 클라이언트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웹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웹서버로 작동된다는 말은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뭔가 만들어내면 이 ESP32를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 웹 클라이언트라는 거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애 뭐가 있느냐? 웹 브라우저입니다. 얘가 바로 웹 브라우저다. 웹 브라우저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크롬. 전부 다 크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터넷, 네이버, 옥션 이런 거 들어갈 때 쓰는 그 크롬. 그게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 브라우저가 내가 만든 웹 서버에 조금 있다가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ESP32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예제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초반부에 또 알아야 될 전반적인 지식이 이거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자, 그리고 이런 방식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 웹 브라우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말기든 간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 있죠, 그죠? 삼성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웹 브라우저 없는 컴퓨터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PDA도 웹 브라우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디바이스가 이 ESP32에 접속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제약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서도 우리 저 스마트폰 앱 개발할 때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따로따로 개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거를 플랫폼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폰에 들어있는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에 들어있는 크롬이나 똑같은 크롬이에요. 그 크롬은 여기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폰도 여기 접속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여기 접속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느낌만 가지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주 다행스러운 사실은 지금 녹한다가 오늘 말씀드릴 모든 예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ESP8266 버전으로 몽땅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이거를 ESP32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주 마이너한 차이밖에 없어요. 얘가 사용하는 헤더 파일하고 얘가 사용하는 헤더 파일을 서로 다른 걸로 바꿔주면 거의 95% 이상 호환이 됩니다. 나머지 5%는 호환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ESP8266에서 인터넷 연결하고 뭐 웹서버 열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ESP32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해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안내를 해드리면 오히려 궁금증만 더 야기될 것 같아가지고 요때 했던 설명을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또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되셨죠? 어렵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용어 그건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K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금메달.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KW채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SSS님 반갑습니다. 김주학님 맞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범준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챗봇이 답을 안 해준다. 뭐를 답을 안 해줬죠? 출석 체크. 출석이라고 입력하면 안 돼요.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줘야 제 챗봇이 반응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첵이 아니라 출석이 아니라 출석 체크라고 딱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 다른 분들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밤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녀석을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시켜라 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참고 자료를 조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아우, 왜 이렇게 덥지? 시작할 때부터 텐션이 좀 떨어지네요. 잠깐 한 10초 정도만 한숨 고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지? 에어컨 켜기도 좀 애매하고 에어컨 안 켜자니 또 덥고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아, KW채님이 딱 이제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제 챗봇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KW채님께서 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2병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ESP32 보드 설정은 다들 돼 있으실 거고 보드 설정을 딱 하시면 ESP32의 다양한 예제들을 여기 예제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인터넷 연결 한해 만에 하는 쪽은 이 와이파이 쪽입니다. 와이파이에 잘 보시면 뭐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니 뭐 서버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와이파이 심플 와이파이 서버 요 예제를 우리가 쥐락 펴락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찢고 볶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 바로 갈 건 아니고 요 코드 안에서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만 알아내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먼저 요 부분 자, 여기 보시면 wifi.h 있습니다. 요게 바로 ESP32의 인터넷 IoT 관련된 인터넷 공유기 접속과 관련된 라이브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여기 SS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려고 해도 ID를 검색해야 되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와이파이 공유기 ID 비밀번호 자기 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돼 있느냐? 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에 정보를 지금 등록을 하는 것이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께서도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이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와이파이 서버라고 된 거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웹서버 열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패스. 이제 시리얼 비긴 가지고 와서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ESP32와 PC 사이의 통신을 하겠다. 뭔가 진행되는 결과를 ESP32 쪽에서 컴퓨터 쪽으로 딱 보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려고 쓰는 것이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왜 스테이션하고 그런 게 안 보이지? 이 예제는 뭔가 좀 반쪽짜리 이그젠플이네요. 자, 제가 만들어놨던 예제 중에 노칸다의 아두이노 132편, 133편부터 쭉 해가지고 ESP8266을 베이스로 한 IoT 예제가 그때부터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과거에 노칸다가 열심히 만들어놨던 132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 부분만 뽀려와가지고 추가를 할 건데요. 자, ESP8266하고 32하고는 한 끗 차이에요. ESP8266은 요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ESP8266wifi.h. 그런데 ESP32는 wifi.h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코드를 거의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 부분이에요. 요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리얼 프린트라고 된 거, 요거는 그냥 의미 없는 출력문이다, 그죠? SSID가 뭐다? 나 지금 어디다가 연결할 거다라고 해서 얘가 ESP32가 컴퓨터 쪽으로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이 단순 출력구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STA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바로 내 ESP32를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자료로 제가 오늘 쭉쭉쭉쭉 따라드리도록 하죠. 자, 깨알 지식. 깨알 지식 1번. ESP32는 세 가지 모드가 있다. 스테이션 모드. 스테이션 모드. 이게 낫겠네. STA 모드, 스테이션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AP, 액세스 포인트 모드. STA 더하기 AP 모드. 둘 다 지원하는 모드. 가 있고 STA 모드일 때 일종의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그때 AP 모드라는 것은 ESP32가 마치 인터넷 공유기처럼 동작할 때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 ESP32가 우리 스마트폰이 인터넷 공유기 접속할 수 있잖아요. ESP32가 AP 모드로 동작하면 스마트폰이 내 ESP32에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인터넷 공유기처럼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PC가 ESP32에 그 와이파이로 접속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황일 때는 마치 1대1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다이렉트처럼 동작을 해요. 1대1로 통신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당히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STA 모드를 초반에는 사용한다. 이해됐죠? 스테이션 모드여야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루호드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의 ESP32를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ESP32를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 가능하도록 STA 모드로 설정. 자, 그리고 여기서 begin 접속이 시작이 되겠죠.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while 루프 보인다, 그죠?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는 부분이에요.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할 때까지 무한 루프. 이 루프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기 while이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조건문이 참이면 계속하는 거고 거짓이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와이파이의 접속 상태가 커넥티드가 될 때까지 계속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를 지나갔다. 그럼 인터넷 공유기와 커넥티드, 연결이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서버 비기, 이거는 나중에 서버 열 때 필요한 거고. 자, 제대로 됐다면 여기서 지금 인터넷 공유기로부터 받은 IP 주소를 출력한다. 그럼 이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ESP32가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할 때 공유기가 자동적 랜덤하게 발급하는 IP 주소를 그러니까 동적 IP 주소라 하거든요. 동적으로 발급하는 IP 주소를 받는 방법과 내가 ESP32에 설정했으면 하는 고정적인 IP 주소를 발급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예제 1번은 ESP32를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되 동적으로 IP 주소를 발급받는 예시를 만드시오.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하는 것까지 하는데 동적으로 받으려면 이제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세팅 그대로 하면 마지막에 인터넷 IP 주소가 요 코드에 의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딱 찍힐 겁니다. 그럼 그 주소는 동적으로 인터넷 주소 공유기가 발급을 하는 거다. 그럼 동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냐면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인터넷 공유기, 자 제가 ESP3이에요. 인터넷 공유기한테 갑니다. 자, 나 접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공유기가 물어봐요. 너 IP 주소 뭐 쓸래?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주세요. 이게 받는 게 동적 IP 주소. 자, 인터넷 공유기가 물어봐요. 너 뭐 쓸래? 나 이거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가 그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안 쓰고 있으면 내가 그 IP 주소를 너한테 줄게. 주는 방 그게 고정 IP. 전자의 방식이 이제 동적 IP 됐죠. 이 코드를 잡아 넣겠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노가현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덥다. 좀 오래 걸리니까 한숨 고르고 요럴 때 좀 쉬면 되겠네요. 커피도 한잔하고 ESP32는 컴파일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카톡 공고도 없나 좀 이래 확인해보고 슬프지만 아무 카톡도 오질 않았네요. 슬프다. 제가 선풍기를 켜고 싶은데요. 선풍기를 켜면 그 잡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찍어놨던 라이브 방송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사운드 품질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도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이렇게 요 보시면 털이 달려있는 마이크 여기 보이죠 그죠? 비싼 겁니다 이거. 아 이제 업로드가 되네. 자 이제 요 타이밍 업로드가 딱 다 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엽니다. 그럼 점이 찍히다가 이제 와이파이 커넥티드 IP 주소 나왔다 그죠? 192.168.0.16이라는 주소를 나는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고 만약에 얘가 지금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 IP 주소를 발급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IP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됐고. 근데 지금 그 타이밍에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리죠. 자, 제가 오늘 이 보드를 웹 서버로 작동을 시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웹 서버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간단할 수가 있어요.
웹 서버는 지금 그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부르죠. 그 뭐라 부르더라? 주민복지센터든가. 자, 얘를 동사무소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다. 구청이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겠네. 자, 우리가 구청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요 클라이언트가 녹한답니다. 그러면 구청에 녹한다가 찾아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마다 그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었다가 내일은 저기 있었다가 그 다음날은 저기 있었다. 주소가 계속 바뀌면 제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서버는 주소를 고정을 해두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데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주소가 필요 없어요. 왜냐? 웹서버가 얘한테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이 접속하는 절차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 먼저 접속을 한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 주소를 모르면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웹서버의 주소는 특별하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발급받는 거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는 일종의 클라이언트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예제 1번입니다. 나의 ESP32를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을 시켜라. 인터넷 공유기와 동적 IP 주소로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 1번. 자, 그리고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서 내가 원하는 IP 주소를 신청해서 발급받는 예시를 보이시오. 위에 참고 자료에 이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 제 블로그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스테이션, 요거는 그대로 쓰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요만큼 가지고 와서 요 스테이션 전에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을.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IP가 여기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와이파이 컨피그라는 얘가 호출이 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19168010이라는 IP 주소를 발급받고 싶다. 게이트웨이하고 서브넷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대로 두고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그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을 제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요 뒤에 아까 16이라는 주소를 발급받았는데 내가 100이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그 인터넷 공유기가 19168.0.100이라는 주소를 이 ESP32한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우, 눈 튀어나올 것 같다. 자, 업로드가 딱 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는 이 주소를 발급받았는데 이번에는 19168010 내가 신청한 인터넷 공유 IP 주소를 고정 IP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54-2 고정 IP 주소 발급받기. 여기까지 하면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는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IoT 할 적에 뭐 OSI 7계층 뭐 이딴 이상한 복잡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는 게 1번이니까 지금 접속하는 절차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뭐 레벨이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얘를 오늘 웹서버로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럼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얘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시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ESP32에 접속할 수는 없어요.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ESP32가 방금 녹한다 뒤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을 해가지고 끝자리가 100인 IP 주소를 발급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스마트폰도 여기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소를 하나 발급을 받겠죠. 그러면 이 인터넷 공유기를 매개로 해서 얘네들 둘 사이가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같은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되어 있는 노드들끼리 통신이 가능하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 통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그런데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금 ESP32는 이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은 저 이동통신망 LTE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LTE망하고 이 인터넷 공유기하고는 남남이거든요. 이러면 지금 접속 안 되는 거예요. 인지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LTE망을 쓴다는 것은 집 밖에서 내 스마트폰 가지고 얘 이 녀석의 IP 주소를 쳐도 백날 쳐도 접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서 밖에 집 밖에 있는 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DDN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진 않을 겁니다. 됐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일단 제약사항 미리 확인해 주시고. 아이고 숨이 딸린다. 아, 생방은 처음 온다고요. 지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실 거면 채팅창에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시면 제가 잘 기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안영님께서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프로토콜입니다.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은 제가 계속 달고 갈 거기 때문에 유의깊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합니다. 이때 접속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TCP 접속입니다. TCP라는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시도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고정된 IP 주소를 쓰고 있을수록 좋아요. 매번 주소가 바뀌면 클라이언트가 매번 서버의 주소를 새로 입력을 해줘서 코드를 업로드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니까. 2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이 완료된 다음에 요구사항을 전송을 합니다. 그거를 리퀘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요구사항을 문자열로 전송한다. 3번,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보내줍니다.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4번, 디스커넥트 됩니다. 둘 사이에 연결 해제. 요 네 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ESP32는 서버로 동작할 거고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 녀석의 주소를 따다다다닥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요 두 가지 작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ESP32는 반드시 리스폰스를 보내줘야 됩니다. 아, 이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죠? 코드를 보면서 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채널 오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인터넷 이 주소는 그냥 동적으로 받는 걸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132-1번 예제에 보면 과거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와이파이 서버 이거 보인다, 그죠?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ESP32의 80번 포트를 웹서버 포트로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80번 포트가 웹서버의 디폴트 포트예요. 요것도 참고자료로 제가 넣어드리죠. 깨알 지식 3번, 특별하지 않으면 웹서버의 기본 포트는 80번이다. 자, 80돼 있다, 그죠? 다음. 그 다음 셋업 안에 가보시면 인터넷 공유기 연결하는 절차 하고 나서
서버 비긴이라는 게 보인다, 그죠? 이제 서버 스타티드. 얘도 딱 요 위치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여기 웹 서버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까지가 끝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루프에 잘 보시면, 루프에 잘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코드들이 막 난무합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얘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린다입니다. 서버 어베일러블,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접속,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야 서버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상태를 리스닝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 적을게요. 리스닝 상태. 리슨 한다라고, 서버가 리슨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 어베일러블에 반환되는 요 클라이언트가 느낌표 클라이언트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너무 복잡한 코드, 상위 개념의 코드니까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되면 아래 조건문이 참이 된다. 트루가 되는 거예요. 접속하면 요 조건문이 트루가 돼서 통과를 하게 되겠죠. 그럼 요 조건문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접속이 안 되면 요 안에서 서버 코드가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 통과를 했다. 그러면 new client,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이왕 하는 거 한글로 하도록 하죠.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접속을 했다. 이렇게 웹 클라이언트가 다음 요 타임아웃, 이거는 뭐 설정 안 해도 디폴트 1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 타임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약속된 게 있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리퀘스트를 안 보내주면 접속을 해제시키겠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무시하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한 줄로 읽어드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자, 일단은, 자, 요 타이밍에,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서버는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서버는 리퀘스트를 수신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while 루프를 돌릴 겁니다. while 클라이언트가 available 하다. 클라이언트가 available 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버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있을 때 available 한 겁니다. 아, 조금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만히 해석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이미 요 안에도 들어있다, 그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낼 내용이 있으면 이 while 루프를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serial.write client.read 이렇게 쓸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read 하나 읽어가지고 serial.write 컴퓨터 쪽으로 보내, USB 통해서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출력을 하겠다. 아, 그럼 이 말은 이 전체 요 세 줄을 해석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리퀘스트 전문을 USB로 연결된 PC로 전송하겠다.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 전부 다 수신이 이루어집니다. Available 할 때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다 이제 전문이 다 출력이 될 때까지 저기 잡혀있다가 그 다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여기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를 전송합니다. 요 리스폰스는 여기 얘는 상당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굳이 이럴 필요 없고 그냥 헬로 월드, 그 단문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로 보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라이트로 그냥 보내면 되나? 아, 프린트로 보냈구나. 클라이언트 프린트 헬로 아임 녹한다, 이렇게 한번 보내보죠.
그럼 지금 이 내용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낸 거는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출력을 했고, 요거는 ESP32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응답. 그 다음 이제 할 일 다 했죠? 둘 사이에 연결이 디스커넥트가 되면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요게 클라이언트의 클로즈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저 웹 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자기가 리스폰스를 수신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버에서 끊어주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접속을 끊을 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면 완성된 코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 코드를 한번 일단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시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면, 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의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내 웹 브라우저 화면에 Hello, I'm 녹한다 라는 멘트가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요 IP 주소가 나왔죠? 요 IP 주소를 딱 카피를 하셔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쳐요.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하고 ESP32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땅 치면 Hello, I'm 녹한다 보이죠? 요 누가 보내준 겁니까? ESP32가 보내준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렵죠? 3번. ESP32를 웹서버로 구동하고 웹브라우저로 접속 시 단문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버 쪽으로 넘어가는 서버 쪽에 그것도 안 보죠. 서버에 날라온 리퀘스트를 보면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get 뭐 랄랄랄라 이렇게 나오고 호스트 주소가 뭐 랄랄랄라 이렇게 나오고 뭐 시스템 정보가 나온다 그죠? 요런 것들을 HTTP 헤더라 그러고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URL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 그럼 여기 슬러시라고 표현된 거 이거는 상당히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웹 브라우저에 요렇게 쳤습니다. 요렇게 쳤을 때 HTTP가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럼 이거는 서버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의 웹서버에 홈 루트 루트 경로를 리퀘스트 하겠다. 너의 웹서버에 홈페이지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홈페이지를 내놓으라. 그럼 요 뒤에 슬러시라는 게 원래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192.168.0.16 뒤에 슬러시. 그럼 요 뒤에 뭔가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생략한 게 되는 겁니다. 아,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을 약간 이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HTML 코드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요렇게만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어떤 코드를 집어넣을 거냐면 아, 그 예시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요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것도 보내줘야 되는 거구나. 자, 요거를 지금 제가 클라이언트 프린트 한 거에 잘 보시면 그냥 Hello, I'm 녹한다 라고만 짧게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 알맹이를 한번 보내줘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요걸로 바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까먹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 잘 보시면 HTML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 서버가 깨알 지식 4번. 웹 브라우저는 HTML 문장을 해석해서 보여주는 뷰어입니다. 그러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HTML 스크립트를
전송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보여진다. 우리 엑셀 파일을 볼 수 있는 뷰어가 엑셀이고 한글 HWP 파일을 볼 수 있는 전용 뷰어가 한글과 컴퓨터 아레아 한글이고 DOC 파일을 볼 수 있는 전용 뷰어가 저 MS 워드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HTML 파일을 볼 수 있는 전용 뷰어가 웹 브라우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러 났네. 아이 잠시만요. 이게 하이로 위 이거 이게 LED도 지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일단 얘는 추석 처리하고 요 녀석이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보여지는 코드가 잘 보시면 HTTP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HTML 코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HTML 스크립트. 그 HTML 스크립트가 웹 브라우저에서 과연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분량을 3시간 안에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 속도로 가면 3시간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가다가 또 요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가다가 이거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간 코드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날라오는 리스폰스가 바뀐 상황이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게 출력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준 그 응답이 되는 거고, 제가 히어리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히어리라고 된 데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요 아래쪽에 조그만 해가지고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192.168.016에 녹한다 슬러시 1이라고 나옵니다. 아, 요 링크 주소 복사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가 루트 경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루트 경로고, 요 뒤에부터 달라붙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루트 경로. 여기 뒤에 달라붙어 있는 요만큼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다면 지금 저 ESP32 안에 보시면요, 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get 뒤에 보시면 슬러시라고만 돼 있죠. 제가 요 첫 번째 here이라는 걸 눌러 보겠습니다. 딱 누르면 새롭게 나오면서 get 슬러시 녹한다 슬러시 1이라고 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 두 번째 걸 눌러보죠. 요걸 누르면 get 슬러시 녹한다 슬러시 0. 아, 이걸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뭐를 전송을 했냐라는 걸 가지고 얘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 예제가 뭐냐면, 3번 예제 저장했나? 3번 저장 안 했네. 자, 잠시만요. 이 예제를 그냥 3번으로 할게요. 요 예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ESP32를 웹서버로 구동을 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LED 한 개를 제어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LED 한 개를 지금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럼 LED를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LED 한 개를 15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15번 핀에다가 LED 연결하는 거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LED를 일단 하나 15번 핀에 달아놓고, 그 녀석을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켰다 껐다 하는 예제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15번 핀에 이랬다 꽂으면 되겠죠. 자, 15번 핀에 LED 달았습니다. 그럼 LED가 달렸으니까 15번 핀에 저 디지털 출력 방향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저 위에
셋업으로 가셔가지고, 아니면 요것도 디파인 하겠습니다. 자, 샵. LED가 15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 LED가 핀 모드. 출력이다. 출력이어야 LED 제어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자,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리퀘스트 출력되는 부분 있죠? 리퀘스트 출력되는 부분이 요 코드에 의해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받은 거를 몽땅 다 출력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아, 그래서 요거 이전에 지금 요거는 전체를 다 출력하는 거고, 요거 하기 이전에 리퀘스트 받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줄만 따로 입력을 받겠다. 요 구문을 구사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줄을 어떻게 받겠느냐?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뒤에 계획 문자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계획 문자. 제가 요 코드에는 그걸 포함을 시켜 놨는데, 그죠? 역 슬래시 n까지 읽어 드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자, 스트링 리퀘스트를 하겠습니다.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read string until 역 슬래시 n.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첫 줄만 읽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첫 줄만 읽어라. 다른 언어에서는 readline하고 같은 거예요. C#에서는 readline이라는 함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읽어드리는데 until 언제까지 읽어드리겠다. 역 슬래시 n 계획 문자가 있을 때 엔터를 친 지점까지를 읽어드리겠다. 그럼 엔터를 친 지점이 어디냐면 어디 갔냐? 여기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해서 여기서 딱 엔터가 쳐졌잖아요, 그죠? 첫 번째 줄만 읽어드리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죠. 시리얼 점 그리고 나머지는 아래 while 루프에 의해서 출력이 되겠죠. 첫 번째 줄 request.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문자열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 그리고 이 원리가 익숙해지면 나머지 모든 예제를 다 능수능란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이 메시지의 원리를 잘 깨우치시면 내가 쥐락펴락 아무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접속됐죠?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땅 하면 첫 번째 줄 해가지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보이죠? 이 파비콘 얘는 뭐냐? 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독특하게 아이콘을 요청하는 리퀘스트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죠? 아, 그러면 제가 URL 부분에 IP 주소만 쳤다면 첫 번째 줄 get slash http 요게 되는 거고, 제가 첫 번째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get slash nokanda 1이다. 그럼 지금 이 예제에서는 내가 이 버튼을 누른 게 nokanda 1이 오는지 nokanda 1이 오는 0이 오는지 1이 오는지 요거를 판별을 해 가지고 LED를 켜거나 끄면 되는 거잖아요. 1이 날라오면 LED를 켜고 0이 날라오면 LED를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요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는 함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읽어드릴 거 다 읽어드리고, 자, if 내가 읽어드린 요 첫 번째 줄 리퀘스트에서 문자열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index of라는 함수를 쓸 거고, 자, 슬러시 녹한다 0이라는 이 패턴이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검색을 했을 때에 그 검색된 결과가 있으면 배열상의 위치가 반환이 됩니다. 몇 번째 그 인덱스에 있는지가 나오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리퀘스트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서 요거를 서치를 했는데 있으면 그 있는 위치가 나오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위치는 관심이 없잖아요. 있냐 없냐를 논하는 거예요.
녹한다 슬러시 0이라는 게 리퀘스트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검색한 문장이 리퀘스트 안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은 not이니까 존재한다면 요한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와 마찬가지로 else if 녹한다 슬러시 1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요게 검색이 됐다면 LED를 오프하면 되고 요게 검색이 됐다면 LED를 온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실제 LED를 끄는 코드는 디지털 라이트 왜 이렇게 안 적히냐. 디지털 라이트 위에 선언해 놓은 LED를 로우 신호를 주면 꺼지는 거고 하이 신호를 주면 켜지는 거죠. 그럼 요거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눌러 가지고 온 메시지 가지고 켜고 끄는 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지금 아까 제가 주석해 놓은 요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현재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요 안에다가 하이 로우로 집어넣는 형식으로 해 놨는데요. 그럼 지금 요 디지털 상태를 읽어 드리면 되겠죠. 여기서 디지털 리드 LED의 상태를 이거 상당히 어려운 한 줄입니다. 요거 3항 연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3항 연산자. 자, 조건 물음표 결과 1, 결과 2. 요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부울리안이에요. 요 조건이 참이면 결과 1이고 거짓이면 결과입니다. 됐죠? 이 조건이 참이면 결과 1, 거짓이면 결과 2. 그럼 이 코드는 여기다가 뭔가 지금 출력을 하는데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LED가 켜져 있으면 true면 LED가 켜져 있으면 high면 true잖아요. 그러면 요 high라는 문자열이 여기 대입이 되고 아니면 low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는 것이다. 됐죠?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4편에서 수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막 초보적인 거 하다가 IoT 들어오면서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갔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작동이 안 하는 걸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 작동된 건가? 됐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LED 보이죠? 그죠? LED 현재 로우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럼 제가 요 첫 번째 버튼이 아까 1 버튼이니까 얘를 누르면 LED가 켜지죠? 두 번째 거 얘를 누르면 꺼지고 켜지면서 요 하이로 바뀌죠? 로우로 바뀌고 요게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소통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메인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요 타이밍에 스마트폰이 한번 치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켜질 때까지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아, 좀 어렵다, 그죠? 켜고, 끄고. 왜 갑자기 반응을 안 하냐? 자, 스마트폰의 크롬 브라우저로 192.168.0.16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치면 되겠죠?
19168016 이렇게 이동 누르면 똑같은 화면이 이거 크기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요거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된 건가? 잠시만요. 뭐가 좀 이상하다. 제대로 된 거 맞나? 첫 번째 줄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죠? 왜 이렇지? 자, 다시 해보죠. 얘는 되죠? 얘는 되죠? 쓸데없는 얘만 출력이 되고, 이번에는 들어왔고, 들어왔고. 그럼 다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얘는 뭔가 좀 상당히 이상하게 동작을 합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지? 없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코드를 지금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플러시를 해야 된다. 됐고. 클라이언트 텍스트 리퀘스트 req 타임아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놔서 그런가? 얘도 있는 거 이거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초 안에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해놨던 거 그대로 한번 가보죠. 그때는 나름대로 잘 돌아갔었는데. 들어왔고, 자 그럼 여기서 켜고 끄고 일단 얘는 됐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얘를 누르면 이제 얘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됐네요. 타임아웃에 걸려가지고 작동이 안 됐던 거네요. 자, 끄고, 켜고, 어떻게 이거 맞추지, 초점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끄는 거. 꺼졌죠? 켜는 거. 끄고, 켜고.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ESP32에 달려있는 LED를 내가 제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 둘 사이는 가까워서 뭔가 서로 바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낸 명령이 인터넷 공유기 쪽으로 갔다가
인터넷 공유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자,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좀 ESP32가 좀 빠릿빠릿하지가 않네요. 약간 지금 인터넷에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리뷰 해볼게요. 됐다. 복구됐죠? 약간 인터넷 연결에 소통에 장애가 좀 있긴 있지만, 켜지고 꺼지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예제가 3번 예제 저장하겠습니다. 잘 작동되는 이게 꽤나 중요하네요. 여기다가 메모를 해둘게요. 자, ESP 웹 브라우저가 웹 클라이언트의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를 최대로 기다려주는 시간인데 이거를 디폴트 이거를 안 해놓으면 디폴트 1초로 되는데요. 접속되는데 이미 1초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5초 정도, 얘는 5초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5초. 5초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면 문제가 없다. 3번. 554-3번. 웹 서버로 LED 제어하기. 웹 서버. 겟 방식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이 방식을 겟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겟 방식이 뭐냐면요. 192 HTTP. 이게 URL이라고 했죠. HTTP 192.168.0.16 이라는 주소에다가 제가 녹한다 슬러시 1이라고 보내면 이 명령 자체가 조금 전에 보셨지만 LED를 켜라 라는 명령 커맨드로 지금 지정이 됐고 여기 뒤에 0을 붙이면 LED를 끄라 라는 명령이고 루트 경로만 보내면 메인 페이지를 내놓으라 였죠. 이거는 제어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내놓으라 이 말이고 버튼을 누르면 실제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앵커 태그라고 부릅니다. HTML에서 앵커 태그인데 얘를 누르면 이게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면서 LED가 켜지고 LED가 꺼진다. 그러면 내가 보내는 주소 뒤에 이렇게 덕지덕지 뭔가 붙이고 가는 방식 GET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값을 넘겼다라고 표현합니다. GET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POST 방식의 서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서버. 힘들다. 힘드네. 지금 겟 방식의 서버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낸 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내용 이렇게 처리를 한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방식의 웹서버는 132-2번 예제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코드는 ESP8266과하고 ESP32과하고 그 헤더 파일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ESP32 기본 예제 중에 웹서버에 가보시면 헬로 서버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게 포스트 방식의 서버입니다. 요거를 딱 펼쳐놓고 일단 포스트 방식의 웹서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유기 접속하고 이런 거는 지금 잘 보시면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공유기 여기 주소와 설명은 똑같이 안 하겠습니다. 녹한다.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고 포트 번호 똑같습니다. 그리고 LED는 일단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이거 뭐 LED가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일단 얘는 다 걷어낼게요. 필요 없는 거는.
자, 이미 보시면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자, 얘는 그 콜백 함수로 돌아가는 약간 상위 개념의 서버로 돌아가는데요. 쭉쭉쭉쭉쭉쭉 보시면, 자, 요 지점이 인터넷 공유기 접속 완료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부터는 서버를 어떻게 작동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서버 on이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여기 handle root 뭐 이상한 이런 코드가 나온다 그죠? 요게 저 익명 함수와 뭐 callback 함수 요런 개념이 등장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일단 간단한 걸 한번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요 슬러시를 하게 되면 핸들 루트에다가 잠시만요. 나 파운드는 그냥 404 에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페이지 나 파운드. 최대한 제가 코드를 경량화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기 슬러시라고 된 게 포인트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주소창에다가 뭔가를 칠 때 요까지만 치게 되면 메인 페이지를 내놓으라는 말이 되는 거고, 요때 메인 페이지의 경로가 슬러시라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슬러시. 루트 디렉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리눅스에서도 똑같고, 슬러시라는 거는 내 지금 파일 시스템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게 슬러시라는 기호예요. 그렇다면, IP 주소만 쳤을 때 담당할 페이지가 뭐냐를 핸들 루트에서 구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자체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하면 얘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슬러시 경로를 호출하면 응답하게 될 내용을 핸들 루트 함수로 구현합니다. 함수로 구현하는 거예요. 함수로 구현하라.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게 지금 이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자의 방식의 코드하고 요 코드하고 그냥 코딩되어 있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아주 그 로우 레벨의 코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조금 더 쓰기 편하게끔 약간 양념을 MSG를 쳐놓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원초적인 코드, 이거는 약간 MSG를 쳐놓은 코드. 그래서 보시면 위에 헤더 파일도 더 달라붙어 있다 그죠? 요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핸들 루트 안에서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샌드 해준다. 이게 이제 리퀘스트입니다. 리스폰스입니다. 리스폰스. 응답이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데, 제일 앞에 2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요 200이라는 숫자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응답 코드라는 거예요. 200은 오케이. 나 잘 받았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404 있습니다. 우리 웹 서핑 하실 때 404 에러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페이지 not found 에러입니다. 405 에러. 쿼리가 잘못됐다. invalid 쿼리인가? 하여간, URL이 잘못됐다는 게 405고, 네가 지금 나한테 요청한 그 경로가 나한테 없다는 게 404 에러. 페이지 not found다. 그럼 그에 반해서, 200이라는 거는 하여간 서버가 제대로 네가 보낸 리퀘스트를 내가 잘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응답을 보내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보내주는 이 콘텐츠의 성격인데요. 텍스트 플레인도 있고 텍스트 HTML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쓴다라고 해서 크게 뭔가 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아까 했듯이 헬로 녹한다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제가 요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장했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포스트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JHSS님, 반갑습니다. 고통이다. 그리고 루프 안에 얘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시 코드에 있는 거는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한참 걸리네. 그리고 앞에 했던 것보다 그 자신이 있으면 전 3편에 3번에 했던 그 예제가 조금 더 다루기가 좋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구나. 지금 예제 4번 만들고 있는 이 코드는요. 상당히 수준 높은 코드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코딩 파워가 약하다 하면 3번 스타일로 쓰시고 자신 있다 하면 요 스타일로 쓰시는 게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서버 주소는 똑같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요걸 그대로 여기 치면 Hello, I'm 녹화한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코드에 의해서 리스폰스가 보내지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생각의 확장이 가능한 분이라면 잘 보세요.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LED on이라는 경로와 LED off라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면 이거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 핸들 루트라고 된 거는 잘 보시면 함수 이름이에요. 핸들 루트가 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요 함수 이름 비슷한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아, 그럼 얘를 뭐 핸들 이런 거 쓰지 말고 뭐 myLED1이라는 함수와 myLED2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를 알면 둘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힌트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 그러면 슬러시일 때는 얘가 호출되니까 LED1하고 LED5일 때는 얘의 함수 두 개가 호출되더라. 아, 그럼 이 함수를 여기 만들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딱 만드는데 얘가 LED1이고 뭐라 써놨지? myLED1이구나. myLED1이란 함수 이름이고 얘는 myLED2다. 그럼 얘가 보내주는 거는 일단 LED1 call이라 해보겠습니다. 얘는 LED2 call. 됐죠? 그럼 제가 요 코드를 잡아놓고 보내주는 URL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제일 위에 거 하나하고 뭐였지? LED on하고 LED off하고 맞죠? 요렇게 3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3번에 했던 거는 get 방식입니다. get 방식. 웹 서버를 구동하고 LED 연결해서 get 방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하면 녹한단데 제가 요 URL에다 슬러시 LED on이라고 하면 LED on이 called가 되죠. LED off라고 보내면 LED2가 call 되죠. 아, 그럼 이 원리를 제가 아까 했던 것과 그대로 구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얘가 보내주는 코드가 HTML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앵커 태그가 보내줘야 돼요. 앵커 태그가. 그거는 아까 직전 예제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보내주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그 방식으로 구현 안할 거긴 한데 이것도 하려니까 상당히 좀 번잡스럽네. 잠시만 일단 여기 가지고 와놓고 와이파이의 로컬 IP라고 된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번잡스럽네요.
하이퍼링크를 걸려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주소를 직접적으로 호출해 가지고 LED를 제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1이고 페이지 2고 페이지 3일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니까 요 핸들 루트 페이지 안에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HTML 코드를 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UI를 제공받겠죠. 그 UI에서 1번 버튼을 누르냐, 2번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LED를 켜고 끄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억지로 한번 해보자면, define LED가 15번 핀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가 셋업에서 핀 모드, 출력 모드로 설정돼야 되고, 그리고 요 페이지, 요게 호출됐을 때는 LED가 high, 켜지는 거고, 요게 호출됐을 때는 꺼지는 겁니다. 요렇게만 해놓으면 일단, 정상적이진 않지만 주소창을 통해서 내가 요 LED를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HTML 코드에 의해서 그게 작동이 된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농사꾼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코드가 쭉 들어가면 뭐 UI는 없지만, 자, UI는 존재하진 않지만 요 LED 제어는 할 수가 있겠죠. LED ON이라는 경로를 호출하면 켜지고 LED OFF라는 경로를 호출해주면 꺼지게 되는 거고. 됐죠? 이게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요.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네. 자, 얘가 응답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썼네요. 자, 여기 보시면 const string post form 안에 HTML 문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HTML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ESP3이라고 돼 있는데, 아, 8266이라고 된 거를 3으로만 바꿔주죠. 자, 그리고 얘를 이 스트링이 문자 1이잖아요, 그죠? 얘가 핸들 루트 메인 페이지 요청했을 때에 얘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스트 폼. 얘죠, 그죠? 얘 전문을 압축을 빡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거는 저 HTML 문장을 조금 알아야 해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어렵다, 그죠? 여기 잘 보시면 포스트라는 태그가 나오는데요. 폼이라는 태그가 나오는데 폼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겠다 이 말이에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는 날리고, 자, 그다음 액션이 나옵니다. 액션이 어떤 페이지로 얘를 넘길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경로가 되겠죠. 요거를 녹한다라는 경로로 넘기겠습니다. 액션 슬러시 녹한다. 그러면 아까 서버 온 부분에 녹한다라는 경로를 담당하는 거를 하나 붙이고 함수를 하나 붙여주면 저 부분으로 떨어지게 되겠다, 그죠? 텍스트. 이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일단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화면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이제 메인 경로를 호출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요만큼을 받게 되면서 요거를 자기가 스크립트를 해석해 가지고 화면에 UI로 보여주겠죠? 보니까 스타일 CSS도 들어가 있네요. input type text 써보면 0 또는 1을 입력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거구나. 아, 0 또는 1을.
야, 재밌다. 다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고 계신가요? 많이 어렵죠? 4편 만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상당히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아두이노의 문법적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메인 페이지에 다시 가보면 이게 평문 이렇게 하면 평문으로 날라오는 거구나. 자, 아까 요 텍스트 플레인이라고 된 부분을 텍스트의 HTML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슬러시 HTML. 지금은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니까 HTML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요 세 개가 지금 동원이 돼야 됩니다. 물론 녹한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됐네. 요런 화면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날라왔고, 그럼 여기다가 0을 쓰면 LED off, 1을 쓰면 LED on이라고 지금 되네요. 그럼 이제 이것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길 겁니다. 그럼 포스트 방식으로 넘길 때 얘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일단 얘는 다시 철거할게요. 얘는 다시 철거하고.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서브밋 뭐 버튼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그 클라이언트가 서브 쪽으로 다시 새로운 명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눌러보면 not found가 나오죠. 아, 왜냐면 지금 얘를 누르면 왜 크기 조절이 안 되냐.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에 HTML 문장에서 슬러시 녹한다라는 경로로 가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not found가 뜨는 겁니다.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슬러시 녹한다. 그럼 요거 이름은 핸들 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게. 핸들 녹한다. 있으면 되겠죠? 핸들 녹한다. 이제 여기서 일단 응답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OK라고 일단 보내주죠. OK라고 일단 보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라미터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는 파라미터가 중요한데요. 야, 근데 이거를 저 웹 프로그래밍을 안 한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서 규칙은 이거예요. 지금 이 HTML의 규칙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나오고 있나요? 이제 된 것 같다. 나오죠? 야, 나오나요? 나오면 화면에 시꺼맸네. 저도 멈췄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폼과 폼 사이에 있는 input type more라고 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name이라고 된 요 부분이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이고 value 안에 들어가는 이게 잠시만요. 얘 value가 왜 있냐? 그러니까 input type text name이라고 된 게 변수 이름이다. 그리고 value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 안에 내가 입력한 키보드로 타이핑한 값, 그게 밸류가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버에 args라는 게 있습니다. 요 서버에 args는 서버로 넘어온 서버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변수의 개수, 총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서버에
ARG 네임이 있을 겁니다. 아마 ARG 맞나? ARG 네임. 아, 오래됐는데도 기억 잘한다, 그죠? ARG 네임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argument라고 읽어요. argue 이게 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썼느냐?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온 변수를 몽땅 여기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int i는 0에서부터 i는 요 args 이게 개수라고 했죠? 요 개수만큼 쭉 돌면서 출력을 하는데 요 안에 그게 숫자가 들어가요. 몇 번째 값, 몇 번째 변수. 그러면 serial.print 요거의 i 번째 값 출력하고 콤마 찍고 그리고 argument 출력하고 프린트 해낸. 그럼 반복문 쭉 돌면서 넘어온 변수 개수를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ESP32가 다다다닥 출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보낸 여기서 요 페이지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 야, 어렵다. 우왕, 어렵당. 자, 이제 여기 프린트 되기로 했으니까 요 한번 기다려 보죠. 제가 여기다가 0을 써서 서브밋 눌러 보겠습니다. 서브밋 하면 LED,0이라는 거 OK라고 나오면서 핸들 록한다가 발동을 했죠. 핸들 록한다가 OK를 보내 주면서 LED0이라는 게 화면에 프린트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123이라고 써서 서브밋 누르면 LED,123. 아, LED라는 변수에 123이라는 값이 전송이 되었다. LED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LED는 postform 안에 있는 요 input 태그의 요 name입니다. name.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확장을 해보죠. 좋다. 그러면 자, 얘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LED가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 2, 3, 4. 그러면 요 input type text라고 돼 있는 요 태그는 키보드로 타이핑할 수 있는 입력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입력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길 건데 첫 번째 입력창은 변수 이름이 LED1이 되는 거고 그 안에 타이핑한 그게 value가 변수 들어가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여기서 조금 있다가 새로 고침하면 이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요 입력창이 네 개가 일자로 다다다다닥 생길 겁니다. 이 녹한다의 구독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흐뭇하군요. 원래 이 코딩을 하시려면 적당히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학습이 되지는 않으니까 고통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 고침하면 입력창 4개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럼 순서대로 1, 2, 3, 4라고 보내보겠습니다. 1, 2, 3, 4. 서브밋 하면 맞죠? 변수 이름 값, 변수 이름 값 이게 인지가 된다면 이제 나머지는 일사천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제는 LED 한 개를 제어하는 예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입력창에 하나하고 0이 입력이 되면 LED를 끄고 1이 입력이 되면 LED를 켜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출력을 하려고 요렇게 해놓은 거고, 출력할 필요 없이. 아, 돌면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요 while 루프를 돌면서, 자, 요 argument name이 if, 요 argument name이 LED이면서 LED 인놈이 찾아졌습니다. 변수 이름이 LED 인놈을 찾았을 때 요 i 번째 argument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놈이 대신에 0 또는 1 날라오는 게 문자열로 날라옵니다. 그럼 얘가 문자열로 0이거나 else if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0이면 LED를 끄고 1이면 켠다. LED는 아까 프로젝트에 추가해놨으니까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 끈다. 하이 켠다. 요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0 또는 1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뭐 예외 처리 같은 건 하지 맙시다. 자, 예제 4번. 아, 오늘은 굵직굵직한 예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작동하는 웹 서버를 구현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0 또는 1을 텍스트 텍스트 박스에 입력하면 그 LED가 제어되도록 하시오. 자, 이제 결과를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1이라고 써서 서브밋 하면 LED가 켜지는 거고 0이라고 써서 서브밋 하면 LED가 꺼지는 겁니다. 됐죠? 1이라고 써서 서브밋 켜지는 거. 그럼 스마트폰도 한번 해봄직하죠. 스마트폰으로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또 똑같은 화면이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0이라고 써서 보내면 꺼지는 거고. 꺼졌죠? 좀 쓰기가 어렵네요. 1이라고 써서 보내면 켜지는 거고. 그럼 스마트폰으로 ESP32에 달려있는 LED를 내가 제어를 했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동작하는 웹서버에다가 값을 전송을 해가지고 LED를 제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난다. 신난다. 그럼 이 예제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현재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요 위에다가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정도는 한번 해보죠. 너무 예제가 단조로우니까. 그럼 그건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요 페이지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핸들 루트에서 여기서 체크 저 어디냐 핸들 루트. 핸들 루트 여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서 LED 상태를 체크하더라도 요 이미 정해져 있는 여기다가 그걸 반영하기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주 좋은 그 테크닉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얘가 const라고 돼 있으면 나중에 변경이 안 될 거니까 일단 const를 날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LED 상태가 출력될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form 태그 이전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야지. 아, 그리고 한글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참고 자료를 적어드리죠. 자, 기본적으로 ESP32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는 한글이 깨져서 출력된다. 그 이유는 ESP32는 한글을 UTF-8로 인코딩하고 웹 브라우저의 기본 옵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웹
그니까 ESP32가 HTML 문장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때 나의 한글 인코딩은 뭐뭐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웹 브라우저가 그대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뭐 한 줄만 추가해 주면 돼요. 그게 뭔지 제가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아, 자 여기 있네. 자 찾았습니다. 자, 요거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거, 요 헤드 섹션 안에, 뭐, 사실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헤드 섹션 안에, 요만큼. 메타 캐릭터 셋 UTF-8. 요래가지고. 아니! 떠나? 제로윈택님께서 녹한다, 이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런 문법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스트링이라는 변수 안에 값을 대입을 하는데요 멀티라인으로 요렇게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두이노에 스트링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 여러 줄로 값을 대입할 수 있지만 한 줄 끝에 역슬래시 기호가 붙어야 하고 그 내부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멀티라인으로 HTML문을 포스트 폼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줄 계행할 때마다 끝에 이렇게 역슬래시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요 쌍따옴표, 이게 문자열의 시작과 끝입니다. 요 안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쌍따옴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쌍따옴표를 쓸 것 같으면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역슬래시 기호를. 요렇게. 이게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타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하면 한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ESP3으로 ESP3의 포스트 방식의 웹서버로 LED 제어하기 이렇게 딱 하고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들도 서브밋 안에도 제어하기 자 아 이거는 타이틀이었구나. 아 타이틀이었구나. 자 요 위쪽에 이렇게 딱 써주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LED 상태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현재 LED의 상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출력을 할 건데요. 그럼 한 줄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역슬래시가 일단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유니크한 패턴을 하나 만들어요. 달라 LED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요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라 달라 LED 요런 키워드는 지금 요 스트링 안에서 절대로 중복되지 않을 만한 어떤 독특한 패턴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하나 생성을 해둡니다. 그러면 현재 LED의 상태는 달라 LED인 상태입니다. 달라 LED, 달라인 상태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LED의 상태를 일단 가지고 올 거예요. 자, bool my LED는 디지털 리드 LED. LED의 상태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만약에 my LED가 high일 수도 있고 low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겠죠. high면 on 상태고 off면 else면 off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post form에서 이쪽 스트링에서 .replace라는 함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두 개가 들어가요. 뭐를 뭐로 바꾸겠다. 아 그러면 여기 위에 내가 독특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on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요 독특한 패턴을 off로 바꾸겠다. 아 그럼 얘는 어떤 문자열을 뭔가로 바꾸겠다는 거니까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이 문자열이 여기저기 막 있으면 다 바뀌게 되는 거니까 중복되지 않을 만한 아주 독특한 걸 쓰면 되겠죠. 퍼센트 퍼센트 LED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저렇게 독특하게 그렇게 써놓으면 LED의 상태를 여기서 읽어드려가지고 교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업로드해가지고 우리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야, 이거 웹 서버는 너무 어렵네요. 자, 다음 주에는 좀 쉬운 걸 들고 오겠습니다. 뭐 블루투스 통신 같은 거. 블루투스 통신. 다음 주는 NQTT 하면 되겠구나. MQTT하고 블루투스 통신 뭐 요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TCP, UDP 통신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한글 나왔다, 그죠? 그리고 현재 LED의 상태 오프 1이라고 써서 제어하기 하면 자 자, 이 왜 오프지? 저기요 왜 오프죠? 아닌데. 영구적으로 바뀐 건가? 아하. 아, 그렇겠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얘가 전역 변수로 돼 있잖아요. 처음 한번 얘를 off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off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턴에는 요 독특한 패턴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교체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얘가 전역 변수가 아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를 요 안에 잡아넣겠습니다. 핸들 루트 안에. 그럼 얘는 핸들 루트가 호출될 때마다 튀어나오는 애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여기 했던 정보는 소멸되겠죠. 요런 것들은 아주 고급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이 예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빡 들었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자, 이 코드가 들어가고 지금 LED가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 LED가 여기 OFF가 아니라 ON이라고 나와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리셋이 안 되려나 모르겠네. LED가 켜져 있는 게 저게 리셋이 안 된다면 아, 리셋되네. 꺼져버렸네. 자, 됐고. 자, 그럼 지금 LED 꺼짐 1이라고 보낸 다음에 뒤로 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ON이라고 나오죠, 그죠? 새로 고침을 한번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0이라고 보내가지고 LED를 끄고 그 다음 뒤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OFF. 그럼 지금 이 뒤로 가는 절차가 상당히 번잡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뒤로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 OK라고 보내주지 말고 OK라고 보내주지 말고 그것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리프레시 코드인데요.
제대로 적어놓은 애가 없냐? 아이, 복붙이 안 되게 만들어 놨네. 댄 강님, 반갑습니다. 아유, 좋네. 찾아왔습니다. 자, 요런 코드인데요. 자, 메타 랄랄랄랄랄 리프레시. 여기 적히는 거, 요거는 저 얼마 뒤에 0초 라인 나우 URL 부분에다가 리다이렉션 시킬 주소가 들어가면 돼요.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의 주소가 주소가 요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넘어가야 될 주소가 HTTP 이거 써줘야 되나? HTTP에 슬러시 슬러시. 그 다음 요거 IP 주소 붙고 슬러시 요 루트 경로로 보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와이파이 로컬 IP에 HTTP 붙은 게 요 안으로 지금 쏙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서 조립하면 되겠네요. 핸들 요 녹한다 핸들 녹한다가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홈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킬 겁니다. 자동으로 뒤로 가서 새로 고치만 해도 바로 뒤로 가기 할 수 있게끔. 그럼 얘가 일단 스트링 RES, 리스폰스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쌍따옴표 안에는 역슬래시 기호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줘야 에러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결표, 물음표 자리 안에 얘 일단 들어가고 요 뒤쪽에 이 IP 주소가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요 때는 지금 요 자리 안에다가 ESP32의 변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우시면 됩니다. 요 자리를 딱 겨냥을 하고 쌍따옴표 두 개, 그 사이에 더하기 두 개, 변수. 이렇게 하면 문자열 사이에 변수가 탁 낑겨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저 RES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OK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리다이렉션 코드로 인해서 홈페이지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야, 생각보다 녹한다가 웹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그죠?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IoT 할 때는 웹 프로그래밍이 자바스크립트가 주로 요즘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HTML과 자바스크립트 두 개는 에러 났네요. 왜? 얘가 또 스트링 타입이 아닌가 보네. 아, 이거 맞다. 이것도 어떻게 바꾸는 방법 알고 있었는데. 투 스트링이든가. 일단 기억나는 대로 한번 때려넣어보죠. 얘가 문자열 타입이 아니거든요. 와이파이의 로컬 IP라고 된 적에. 근데 요걸 붙이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발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오, 되는 분위기. 자, 되는 분위기. 녹한다의 오래된 기억에서 끄집어낸 게 다행스럽게도 잘 작동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을 빡 하고 제가 1이라고 쓰면 새로 고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제어된다, 그죠? 0을 누르면 온 돼있다, 그죠? 꺼지고 1 입력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빠르게 갔다가 온 거예요. 녹한다 핸들 녹한다로 갔다가 다시 메인페이지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를
리다이렉션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1 0 1 0 됐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4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시고 554에 4 포스트 방식으로 LED 제어하기. 그럼 만약에 지금 재료가 다 주어졌다면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제 5번 예제 3을 참고해서 LED 4개를 아 이거 괜한 짓인가? 잠깐만요. 만약에 LED 4개를 한다면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만약에 LED 4개로 한다면 아니다. 이거는 갭 방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제 4번을 참고하도록 하죠. 자, 예제 4를 참고해서 LED 4개를 포스트 방식으로 제어하는 예제를 구현하시오. LED 4개는 15번 순서대로 다 2, 4 3개로 하겠습니다. 3개 15, 2번, 4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15, 2번, 4번 LED 3개를 15번, 2번, 4번에 연결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제어하는 예제를 보이시오. 지금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다, 그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순서대로 쭉 꽂아주면 되겠네. 오붓하게 LED 3개를 딱 줄줄하게 연결을 해주고 저항도 연결해주고 아씨 왜 안 들어가냐? 다리가 구부러져가지고 안 들어가네요. 됐다. 자, LED 3개는 달았고 일단 LED 3개를 LED 1, 2, 3라 하겠습니다. 2번, 4번 이게 다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제 핀 모드 하러 가야 되죠. 셋업에 핀 모드 LED 1, 2, 3 그리고 어디서 제어될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제어하는 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이미 살짝 해봤다, 그죠? LED 1, 2, 3 3개 하겠습니다. LED 1, 2, 3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LED 1, LED 2, LED 3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그냥 단순히 출력되는 거고 요게 이제 텍스트 박스의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 2, 3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 뭐 입력 안 하거나 예외는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 또는 1을 반드시 저기다가 입력을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아까 루프 돌아가는 부분 있었죠? 여기서 반복은 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데 LED 1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자, 그 다음 LED 2인 경우 이렇게 하겠다. LED 3인 경우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각각의 변수 이름이 되는 거니까 이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LED 1일 때는 LED 1이 0 또는 1에 대해서 제어가 되고 LED 2 얼마나 쉽습니까? 대신에 요렇게 하려면
뭐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원리를 습득을 하셨다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뜯어고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른다면 뭐를 어디다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 다음 LED의 현재 상태. LED의 현재 상태는 여기 한 개만 LED1의 상태. 그리고 BR이라고 된 거 있죠? 요게 엔터를 하나 치라는 거예요. HTML 문장에서. 요 다 지금 보시면 BR이라는 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죠? 엔터를 치라라는 HTML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LED2, 3의 상태는 달러 LED123 라고 하고 여기서 그 가지고 와서 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LED1의 상태를 my LED1에 23 이렇게 딱딱딱딱 바꿔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 my LED1인 경우에는 얘도 우리가 좀 컴팩트하게 가보죠. 요거일 때는 한 줄로 쓸 때는 요 중괄호를 안 써도 됩니다. 요렇게 L 쓰면 요렇게 됐죠? 한 줄로 쓸 경우에는 그럼 요건 LED1이고 얘는 2고 얘는 3고 얘는 2고 왜 이거 뭐지? 얘 왜 여기 들어갔냐? 됐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메모리가 안 터질라나 모르겠습니다. 해보죠. 좀 어렵다, 그죠?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상당히 어렵죠. 아, 좋다. 잘 만들어졌네요, 예제가. 자,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111이라고 쓴다면 LED 3개를 다 켜라는 건데 얘 왜 안 켜지냐? 아, 옆에다 꽂았구나. 자. 3개 다 켜졌죠? 그러면 000이라고 보내면 010이라고 보내죠. 그럼 가운데 것만 켜져야 되겠죠? 가운데 거 요 녹색만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졌다. 맞죠? 11빵 앞에 두 개만 켜지고 맞죠? 빵빵빵 전부 다 오프 011 뒤에 두 개만 켜겠다. 아주 잘 되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게 예제 5번이었습니다. 554-5번 포스트 방식으로 LED 3개 제어하기. 근데 근데 사실 텍스트 박스 이거를 UI로 제공해주면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0 또는 1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뭐 다른 걸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예외가 생길 만한 변수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라, 근데 라디오 버튼에 밸류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일단 한번 해보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자, 예제 6번. 자, 예제 5에서 텍스트 박스를 라디오 버튼으로 교체해서 예제를 구현하시오. 라디오 버튼이라는 게 뭔지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라디오 버튼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안에 이거 말고 LED1은 input type 라디오 name은 LED1 LED1 value는 0. 요게 off 쪽이면 되겠네. LED1 off. 보통은 뒤에 있구나. 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얘가 뭐 하는 놈인지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제일 끝에 역슬래시도 빼먹으면 안 되고. 자, 얘는 이름이 H2고. 위에가 체크드. 일단 요렇게 해 놓으면 결과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지금 요 인풋 타입 라디오에서 제가 요렇게 한 줄로 썼는데 이게 뭐 다들 관심 대상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라디오 버튼의 생김새를 먼저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죠. 일단 요거 그 2번 3번으로 안 바꿨네요. 요것도 3으로 안 바꿨고 허점이 많네요. 허점이 많은 녹화한다. 얘가 라디오 버튼입니다. 됐죠? 얘가 라디오 버튼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얘가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네임이 서로 같은 것끼리 저 체크되어 있는 동글뱅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D1끼리 같이 그룹핑이 되고 LED2끼리 이름이 같으면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얘 뒤에 있는 얘는 잘 보시면 네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코드에서 제가 LED2라고 여기 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는 여러 개 중에 반드시 한 개만 선택이 되는 그런 저 요소고요. 그리고 그때 뭔가를 선택했을 때 밸류가 여기 요걸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밸류 0이라고 해놨는데 얘가 체크가 됐으면 LED1이라는 이름으로 0이 날아가는 거고 얘가 체크가 됐으면 LED1이라는 이름으로 1이라는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 칸 띄우고 체크드라고 돼 있으면 얘가 디폴트로 체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면 요 코드를 다시 업로드해서 0 또는 1 받아가지고 컨트롤 되는 거는 똑같으니까 지금 요 모양에서 내가 체크를 뭘 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것이다. 됐죠? MQTT로 LED 제어하는 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MQTT를 할 거니까. 자, 요거 결과 보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내용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쭉 집어넣고 자, 그럼 제가 온 체크를 하고 요 라디오 버튼이 체크가 됐으니까
LED1이라는 변수에 1이 들어가고 LED2에 1 들어가고 LED3에 1 들어가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세 개가 다 켜지는 거죠. 그리고 1번하고 3번만 온 체크를 하면 1번, 3번만 켜지는 거고 전부 다 오프 쪽으로 해서 누르면 전부 다 꺼지는 거고 잘 된다 그죠? 나중에 얘 가지고 릴레이 덕지덕지 연결해 가지고 제어할 적에 요게 릴레이 온오프 채널별로 쭉 해가지고 뭐는 켜지고 뭐는 꺼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화장실 갔다 와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습니다. 자, 이제 요 예제를 예제 6번으로 저장을 딱 때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라디오 버튼으로 LED 3개 제어하기. 됐다. 자, 이제 7번 예제는 ESP32에 온 습도 센서, 센서 값을 한번 넘겨보죠. DHT12를 연결하고, get 방식으로, get 방식이 아니구나. ESP32에 온 습도 센서를 연결하고, 측정 값을, 그,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시오. 일단 이거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온습도 센서는 1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LED 지금 이제 다 떼고 15번 핀에 연결하고 측정한 값을 웹 브라우저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온습도 센서는 여기 있네. 온습도 센서 뭐 연결하고 이런 거는 제가 계속 알려드렸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VCC 3.3V 꽂아주시고 GND 연결하고 데이터 핀을 15번에 연결한다. 짜잔, 끝났죠? 그럼 일단 얘가 베이스가 되는 코드는 예제 3번을 베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기반으로 그럼 예제 3번을 여기다가 딱 깔아놓고 하면 되겠죠. 자, 원초적인 코드 딱 펼쳐놓고 자 LED가 아니라 일단 여기 얘가 온습도 그 센서 값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습도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DHT 센서 라이브러리에 DHT 테스터. 자, 여기서 가져올 거는 요거 헤더 파일. 그다음 어떤 핀 몇 번 핀에 연결했는가? 15번에 연결했죠. 15 쓰고. 아이 뭐냐 이거. 그 다음 센서 종류 DHT11 그 다음 요거 클래스 생성 자 4줄 다다다닥 가지고 오고 셋업에 보면 DHT 비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놔도 셋업에 여기다 집어넣죠. 이 핀모드 이거는 지금 LED 제어하는 코드는 다 빼야 되겠네요. 왜냐면 LED가 아까 15번 핀에 연결돼 있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자,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습도 측정하는 함수, 이게 온도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가지고 와서, 자, 웹 서버가,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여기를 뚫고 들어온 다음에, 지금 웹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리퀘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리퀘스트는 그냥 받아서 날리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이 리스폰스에 응답 내용에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실어서 전송한다. 그럼 온도와 습도가 여기서 측정이 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적절하게 요 사이에 낑겨가지고 팍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줄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보내도록 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보내지 말고.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HTML. 아, 이거 어떻게 보내지? 자. 얘도 문자열 안에, 스트링 안에 집어넣을까? 요 HTML 태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HTML이고, 여기가 HTML이니까 요 사이에 온도와 습도값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그냥 평문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온도, 콤마, 습도.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 프린트라는 함수 안에 온도.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상황에 아마 한글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템프로 하겠습니다. 템프 equal 스트링 t, t 값을 문자열로 바꾸라 이 말이죠. 그리고 콤마 찍고 습도 휴미 equal 스트링 h. 단위도 넣죠. 얘 단위는 도시, 얘는 뒤에 단위가 퍼센트. 이렇게 하면 요 측정한 이 변수 값이 요 안에 턱 들어가 가지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쭉 날아가겠죠.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오래 걸리고. 누가 보면 화면 멈춘 줄 알겠네. 진행 중입니다. 에러는 절대 나지 않는. 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요 주소로 접속을 해보는 거죠. 이제 서버가 보내는 내용이 바뀌었겠죠. 새로 고치면 보면 온도와 습도 값이 딱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방금 보신 게 예제 7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도와 습도 값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그러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 서버에 접속을 한다. 아까 입력해놨던 요 주소 있네요. 요 밑에. 요거 딱 누르면
저 화면은 그 크기는 좀 작지만 온도와 습도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거를 예쁘게 꾸미는 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 웹 디자인 웹 디자인입니다. 요걸 예쁘게 꾸미는 거. 근데 일단 이거 저장해 놓고요. 저장해 놓고 자, 얘를 과거에 녹화한다가 예쁘게 꾸미는 출력한 예제를 140편에서 만들었어요. ESP8266 버전으로. 그래서 얘를 깔고 보시면 코드가 개 복잡합니다. 개 복잡한 와중에 우리가 근데 원리만 알면 이걸 해독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 라이브러리가 이건 ESP8266 거고 지우면 ESP3일 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온습도 라이브러리 문제없고 온습도 센서가 연결된 핀이 15번이더라. 그리고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하고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그게 그거죠. 그죠? 그리고 서버 들어가고 온습도 센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값은 나중에 라인 그래프를 그릴 때 버퍼 개념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변수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요렇게 두면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겠다. 그죠? 접속하고 나서 서버 열립니다. IP 주소 출력하고 그리고 똑같이 서버 기다립니다. 리스닝이었죠?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린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리퀘스트를 여기서 여기에는 출력하는 걸로 해놨네요. 그런데 리퀘스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그냥 날리겠습니다. 리퀘스트 날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클라이언트의 리드. 이 말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를 읽어드리긴 읽어드리는데 읽어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하겠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버퍼에서 빼서 그냥 고공에다가 날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날려버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는 리퀘스트가 의미가 있으려면 제어하는 어떤 명령을 보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얘가 받아가지고 뭐 something to do를 하면 되는 건데 얘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온도와 습도값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뭐를 보내든 간에 뭐를 리퀘스트를 보내든 간에 서버가 보내주는 리스폰스는 무조건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지됐죠?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치우고 자, 요 위에 출력해주고 그리고 아래에 리스폰스라는 이 저 문자열 안에 다르르르 뭐가 들어가죠. 측정한 온도와 습도값이 여기 어딘가에 낑겨져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트링 T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네요. 요 끝난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린트 리스폰스 요 전체 내용을 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됐죠? 리퀘스트 받고 리스폰스 보내주고 그게 나중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 그대로 된 이 코드를 업로드 해가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고 오늘 내용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get 방식의 서버하고 post 방식의 서버 오늘 살펴봤다 그죠? 아 이거 너무 좀 지금 수준에 할 게 아닌데 제가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좀 그게 있네요. TCP랑 UDP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웹서버를 괜히 들고 와가지고 짜짜짜짜짜 업로드 됐고 서버 열렸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왜 안 나오지?
됐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지금 제가 제 컴퓨터에 파란색이 크로마키가 들어가서 얘가 색깔이 안 나오네요.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요 차트에 차트의 컬러를 도넛스의 티칼라가 뭐지? 뭐지만 어찌 만들어 놨는 걸 모르겠네. 과거에 녹한다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 같, 아, 요 티칼라 있네. 아, 레드, 오케이. 블루, 요거를 제 컴퓨터의 파란 색깔이 저 칼라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빨간색과 그린 하겠습니다. 그린, 녹색. 그리고 라인 차트에도 파란색이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티칼라 들어갔네. 오케이. 꽤 산뜻한 결과물이 나온다, 그죠? 지금 여기 들어간 이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는 chart.js라는 그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거예요. 이게 ESP32에 의해서 드로잉이 되는 게 아니라, ESP32 코드 요 상단에 보시면, 요 HTML 코드 상단에 보시면 요 두 줄이 포인트입니다. 요 두 줄의 의미는, 자, ESP32가 웹 클라이언트 쪽에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내주는 이 코드는 요거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 경로로 가서 네가 다운 받아가지고 위에 추가를 한 다음에 내가 보내준 코드를 구동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chart.js입니다. ESP32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아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얘가 chart.js라는 라이브러리가 웹 클라이언트가 저 다른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추가를 하고 그 chart.js를 구동시키는 코드를 ESP32가 보내줌으로써 웹 브라우저 안에 그래프 그리는 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야, 이거 ESP32가 직접 그려주는 거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는 코드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됐죠? 그럼 지금 샘플이 한 개니까 한 개만 이렇게 딱 그려졌는데, 2초 간격으로 아마, 아니다. 리퀘스트 할 때마다 샘플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네. 자, 새로 고침하면 샘플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죠?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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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또 보면 되겠죠. 스마트폰. 아까 허접대기로 보여줬던 이 화면이, 그죠? 새로 고침을 빡 하면, 이제, 이번엔 너무 크네. 자, 요렇게 보여지는 거죠. 짜잔. 멋있죠? 20.1도에 48%. 짜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8번인가? 8번. 예제 7번을, 과거 녹한다의 아두이노 140편 예제를 ESP32 버전으로 만들어서, 온습도 값을 chart.js를 이용해서 멋있게 출력하기. 자, 그리고 또 깨알 지식을 하나 추가를 하죠. 자, 7번. 지금 웹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HTTP 프로토콜이에요. 웹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 HTTP이고, HTTP 프로토콜은 커넥션을
커넥션을 유지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을 것 완료가 되면 연결이 자동 해제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웹 서버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별다른 조치 없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접속이 원래 우리 ESP32에 TCP 커넥터를 하면 한 놈밖에 연결 안 됩니다. 여러 개 연결하려면 또 별다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접속한 다음에 할 거 다 한 다음에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럼 지금 제가 요 켜놓은 얘가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한 개인 거예요. ESP32 입장에서는 얘가 1번 클라이언트입니다. 근데 제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더 해가지고 똑같은 주소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얘도 클라이언트 한 개인 거예요. 클라이언트 2번입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더 해가지고 또 칩니다. 그럼 얘는 클라이언트 3번이에요. 근데 이 모든 자원이 ESP32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얘가 지금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1번인 경우에는 주고받고 여기서 열렸잖아요. 주고받고 열렸고 주고받고 열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클라이언트는 이 컴퓨터 안에 자원에 의해서 구동되는 거지 ESP32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얘가 페이지가 다 로드 된 다음에는 ESP32하고 지금 떠 있는 화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 고침하기 전까지는. 됐죠? 근데 잘 보시면 새로 고침하기 전까지는 정보가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얘는 이미 요렇게 떠 있는데 얘는 새로 고침해줘야 요렇게 되는 거고 얘도 새로 고침해줘야 요렇게 뜨는 거다. 그죠? 기본적으로 1대N 통신이 가능한데 그게 1대N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고받고 끝, 주고받고 끝인 관계이기 때문에 1대N 통신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더라. 이것도 중요 사항입니다. 야, 엄청나다. 그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혀 들어간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샘플을 이거를 집어넣는 과정을 일단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제가 그걸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노칸다의 이 도넛 그래프 얘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간 거고 도넛 그래프하고 그 다음 노칸다의 라인 그래프 얘가 저기 들어간 상황인데요. 요거를 요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그거는 웹 프로그래밍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다음에 오늘은 맛보기 수준으로 요렇게 결과물을 만들고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때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에 554에 8번 온습도 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출력하기. 자, 요 정도 이제 하실 수 있으면 ESP32에서 웹서버 구동하는 것 이제 마스터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노칸다가 뭐를 준비를 할 것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적는 거 후보 중에 두 개를 초이스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MQTT 사용하기 2번 TCP 통신하기 3번 UDP 통신하기 4번 블루투스 통신하기. 이 ESP32는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해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하기 이것도 가능하겠고 그 다음 또 하면 재미있겠는 게 뭐가 있겠지. 이제 이런 거 응용 예제가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ESP32를 웹서버로 구동하고 C# WinForm으로 접속해서 제어하기 이거 가능합니다.
HTTP로 자 6번 ESP32를 MQTT로 작동시키고 C# WinForm으로 접속해서 원격 제어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격 제어하기. 요거는 HTTP고 요거는 MQTT고 마찬가지로 아 TCP하고 UDP 할 적에 요거 with C# 하겠습니다. with C#. 아 어렵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좋겠고 일단 MQTT는 다음 주에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 중에 두 개를 초이스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어필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뭐 어차피 제 마음대로 막 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라서 어필해 주시면 그거를 먼저 하도록 하고 특별한 얘기 없으면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네요. 자 최종 결과물 한번 더 볼까요? 왜 껐지? 192 168 0.16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좋아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이번 주에 녹한다도 방송 분량을 다 채웠으니까 요쯤 해가지고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했던 아두이노 554편 보시고 감명 깊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화면 중앙 하단에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일종의 발전 자금 같은 거예요.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원금을 막 이렇게 주시면 제가 더 추진력 있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녹한다를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제가 나오는 영상을 눌러보시면 그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걸 누르셔가지고 제 유튜브 그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여간 뭐 들어오면 그게 시드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의 채팅방을 만들어뒀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지금 대략 한 150여분 정도 계시니까요. 찾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하면 아마 한 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뭐 자기소개하고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셔도 되고 채팅하시려면 채팅하셔도 되고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뭐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녹한다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라는 게 상당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녹한다가 판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무슨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지만 않으면 제가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부터는 녹한다가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방송이 없으니까요. 뭐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제가 올려둔 예제가 뭔가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춥냐고요? 아닌데요? 더운데요? 더워가지고 지금 저 상당히 죽을 것 같은데 선풍기도 못 켜고 에어컨 켜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물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ESP32 재미있으셨나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알고 보면 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이상 녹한다를 붙잡으실 분이 없다면 이제 이만하고 라이브 방송을 끄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톡방에서 녹한다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붙잡으실 분들 없죠? 이제 끝납니다. 끝입니다. 커트!